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 체계를 구축합니다. 구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27일까지 2022년도 커뮤니티 시설 안심아파트 시범단지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보건소와 아파트 단지가 함께 진행했으며 그동안 방역 지침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커뮤니티 시설 방역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과 교육, 시설 점검 지도,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 등입니다. 연수구는 올해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 보완해 매년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